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 예. 공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연으로 신청해 주셨는지 좀 설명,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저희 딸이. 예. 발달장애이면서. 예. 뇌전증을 앓고 있고. 예. 정신질환자. 까지 앓고 있거든요. 근데 뇌전증은 5살 때서부터 5살 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가 그때 이제 정신과는 다니기 시작한 거는 20살 때 고등학교 때도 가긴 갔었어요. 우울증 그걸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 약을 타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때는 엄마 내가 안 먹겠다고 먹으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믿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 먹었었어요. 됐네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인지도 낮고 지금 현재 따지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지능이 4학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긴 그러네요. 왔는데 아이가 이전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은 할게 없잖아요. 예예. 할게 없어서 인전 얘가 손재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인 아는 사람이 미용사 그 시간 강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미용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학교가 평생학습 그런 학교인 줄 알았어요. 예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좀 저희가 사기를 당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교수가 이제 같은 고향에 살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녔어요. 한 학기는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가는데 데리고 다녔는데 2학기 때는 한번 너 혼자 해봐라 그래가지고 혼자 다니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하다 보니까는 애가 처지잖아요. 처지다 보니까는 거기서 인전 정신질환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전 처음에는 신경과 다니니까 그 대학병원에 가서 한달 넘게 입원을 했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약이 신경과 약하고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가야더라고요. 얘가 비몽사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다 또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고 최저 약을 쓰는 병원을 알아가지고 글리 갔는데 거기 가서도 최저 약이라도 처음에는 잘 지내더니 약이 이제 점점 저기 하다 보니까는 그게 계속 망상, 한청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을 몇년 다니다가 제가 너무 멀어서 집이랑 저희 집 있는 데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여기 병원이 조금 약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몇 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반복적으로 정신과는 입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서 있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다가 또 인전 직장부 운동선수로 또 작년에 들어갔어요. 작년 8월에. 그렇게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거기 다 오전에는 운동을 하면서 오후에는 인전 기간 장애인 기간 센터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다녔거든요. 다니더니 인전 사실상 그때도 항상 엄마한테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좌우지간. 그러고 났는데 한 5월 달쯤에 아이가 이제 저를 때리면서 뭐 먹으라고 그러면 뭐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막 음식을 내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봉급을 타면은 그 돈을 하루에 다 써버려요. 그래서 봉급 타는 날 같으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거 자제를 시키느냐고. 처음에는 약속을 해요. 봉급 타기 전에는 선영아 이달에는 얼마만 쓰고 얼마까지 봉급 탈 때까지 인절은 네가 돈을 버니까 그 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더라고.
그 인터넷에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저 물건을 다 주문을 해놔요. 옷 같은 거뭐 쇼핑을 해서 주문을 해놓으면 옷 같은 거는 이제 사이즈 같은 거 제가 보면 이거는 못 입는다, 작아서 못 입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자재가 잘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옷이 오면은 작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이즈를 제가 이제 이 사이즈는 안 돼. 네가 저번에 샀으니까 작았지. 이 사이즈는 안 되고 이거보다 큰 사이즈 하면 이제 그거는 차츰차츰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다 쓰고 나면은 또돈 달라고 뭐 사고 싶으면 사달라고 또 떼를 써요. 그 이제 약속했지 않느냐. 엄마 아빠랑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네 봉급을 갔으면은 안 쓰기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저를 이제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막 아빠랑 저랑 이제 힘이 살듯 찌고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당하질 못해요. 그 발작이 일어날 때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몇번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네가 이렇게 뭐 내던지고 엄마 때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된다. 엄마가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막 욕을 해요. 저한테. 너나 가라고. 그러네요. 너나 가라고. 엄마 아니라 그러고, 막 너는 엄마 아니라 그러고, 이상한 말을 하고, 아유, 이상한 말을 제가 살면서도 자꾸 까먹는데, 뭐, 이상한 말을 진짜 엄청 해요. 그러네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그러니까 뭐 한청이라든가 뭐 망상, 피해 망상 모든 게다 있는 것 같아요. 조현병이면서 조울증도 있고 기분이 금방 좋아졌다, 금방 나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옛날에 다녔던 2019년도에 저쪽 경기도 다른 쪽에 다녔었는데 갑자기 5월달에 그 병원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빠가 이제 나는 안 된다. 그 병원에 약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저는 막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힘드니까 그래 네가 가고 싶은데 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2주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약속을 하기를 열흘만 입원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대회도 잡혔고 그래서 내가 안정만 하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경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2주만 더 있어보자 그래가지고 2주를 더 있는데 그때서부터는 집에를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해도 공중전화를 하면 애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도. 근데 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망상증도 심해고 피해 망상도 심해고 한청도 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던데 병원에 최근에 다니던 병원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애가 비몽사몽할 때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집에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애가 밥도 못 먹고 그랬으니까 계속 잠자는 시간에 이제 식사 시간에 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왔는데 아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먹는 것도 생기는 것도 못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요양을 시키고 이제 조금 기운이 없을 때는 애가 이제 안 그러더니 이제 기운이 생기니까 뭐 처음에 이제 제가 힘들어서 큰 엄마가 활동 지원사를 하고 계시는데 큰 엄마가 아침 9시에 오면 저녁 밥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재워놓고 그럴 정도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식구들이 외삼촌 뭐큰 엄마 사촌 아빠 다 동원해서 애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병원까지 갔어요. 병원까지 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병원 가서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설득을 시킨 거지.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원하고 있고 현재 이제 내일 오전에 퇴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쪽 병원으로 옮기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애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내일 다시
퇴원하면은 자기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엄마나 이제 운동도 다시 할 거고 기간에 센터에도 다시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퇴원하면 오후에 센터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나 운동 가방 가지고 나오세요. 퇴원하면서 운동장에 가서 운동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부를 하면서 7월 달이 1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계약 만기를 해서 3개월을 빠졌으니까 더 이상 못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는 퇴직이 됐어요. 퇴직이 됐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망상증이 심해고 이 모든 질병은 저기 다혈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변명이 안 나와요. 불성실 질환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온다고요? 불성실 정신질환. 그러니까 변명이 내가 요번에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변명이 정확히 어떤 거냐 그랬더니 어떤 거라고 지정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다 있는 거죠. 뭐 망상도 있고 피해 망상도 있고 환청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부수 증상, 부수 증상 제가 이제 박사님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듣고 그랬는데 부수 증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어머님께서 변명 이야기할 때에 불성실 정신질환이라 하셨는데 아마 제 짐작에 그 변명을 의사 선생님 상세 불명의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상세 불명인가? 상세 불명인가? 상세 불명의 정신병. 흔히 이제 예, 그런 것 정신병 증상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조현병인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럴 때 같아요. 붙여주는 저 진단명이 상세 불명의 정신병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진단명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제 짐작이 상세 아마 불명인 것 같아요. 상세 불명의 진짜요.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맞아요.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온갖 정신병 증상이 다 있다. 그 말이고 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다 했는데 자주 입원했다 했는데 정신과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했나요? 지금까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들어와, 막 3개월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두달 있다 나오기도 하고, 한 10번 이상 입원한 건가요? 한 10번 이상은 한것 같아요. 지금 28살이니까, 그 정도는 한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몇 개월 입원했나요? 요번에 5월 28일날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6월 10일 날 나와서 일주일 있다가 집에 와서 있다가 17일 날, 6월 17일 날 다시 들어간 거죠. 지금. 뭐 어찌됐건 2달에서 3달 정도 입원했다고 보면 되네요. 딴 예. 때도 주로 요 정도 기간 입원했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는 코로나 기간에는 어딘 한 5개월, 6개월씩 했죠. 그때는. 그러네요. 근데 인정은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지능이 낮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어머니께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지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발달장애 중에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거네요. 지적장애요. 지적장애고 IQ가 한 50에서부터 69 사이에는 경도 지적장애인가 보네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보기에도. 지적장애도 이제 가벼운 경도 지적장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도, 뭐, 심한 지적장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지능을 보인다라고 하면 제 짐작으로 아마 경도 지적장애이지 않을까. IQ로 따지면 IQ가 한60 내외 정도 되는, 뭐 지능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 지능검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중학교 때, 중3 때인가? 중3 때인가 중2때 했거든요. 그때 했어요. 얼마나 오던가요? 그때 했더니 지능이 그때 70 미만이었어요. 70 미만. 네, 그렇다고. 그런데 70 미만이라도 아주 떨어지진 않을 거고 제 생각에 아마 한 60 내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 같이 떨어지는 진행되면.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능이 되면 저도 뭐 예. 모르면은 부모님이 시키고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기가 강해요. 자기 되게 강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돼.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기 예. 주장이 강하네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예. 그리고 막 어떤 데는 칼도 무기 같은 거를 잘 들어서 칼 같은 것도 다큰 칼은 다 감춰놓고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가독칼 그거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요즘에 또 뇌전증, 5살 때부터 뇌전증이 있다라고 하면 뇌전증 약도 먹고 있겠네요. 예, 지금 먹고 있죠. 신경과 약도. 뇌전증은 심한 편인가요? 가벼운 편인가요? 어떤가요?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면은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몇 초, 한 10, 몇 초, 18초, 막 20초까지는 가는데 경직을 하면서 의식 잃는 것도 아니고 잠자다가 깼을 때 많이 하고 잠자다가 아! 하고 이제 경직이 고개가 돌아가면서 경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대발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가다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맨날 비몽사몽 했다가 이제 약이만 그때 이제 뇌전증도 이제 병원을 여기저기 제가 많이 옮겨봤어요. 그랬네요. 예. 예. 안 맞아가지고 약도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비몽사몽 해가지고 많이 옮겨봤는데, 전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애가 초등학교 때는 되게 밝고, 지금도 안 밝은 거는 아닌데, 밝은데, 초등학교 때는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비 오는 날한 번, 뇌전증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보고, 그래가 이렇게 학교 선배가 이제 일으켜가지고 갔어도, 그래도 뭐 창피하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담임선생님이 옷 가져오라고, 옷이 젖었다고, 그 집에 갈래? 조퇴할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수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수업을 하고 옷만 갖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 이제 지능이 낮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저기를 해줬는데, 중학교 가니까는, 둘이, 친구 하나하고 둘이, 걔도 이제는 우울증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한 명이 끼어드니까 그때서부터 싸우고 애가 왕따 당하고 머리 끄들리고 매 맞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는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는 그때만 해도 중학교까지 도움반 그런 거를 선생님이 건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학교를 갔던 거예요. 고등학교도 일반 학교, 인문학교, 기독교 스쿨 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1학년 때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그냥 잘 다녔는데 2학년 때 이제 담임이 완전히 자퇴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학교가 제 모교도 됐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간호과 나와가지고 간호 선생님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많이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퇴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막 유연회까지 열고, 이 아이는 여기 학교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간호 선생님한테 그 자퇴를 하게끔 해달라고 뭐 추천서 써달라고 막그 정도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제 친구니까 막그 담임하고 싸워가며 받을 때는 언제고 졸업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그 이제 간호 선생님이 겨장 선생님이며 교감 선생님이며 막 상담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졸업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숙으로 든 거예요. 얘는 그랬네요. 학업에는 집중하지 말고 졸업만 따게끔 해라. 그렇게 가지고 간신히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고마운 그래서 선생님이셨네. 예, 도움을 많이 고마운 받았네요. 선생님이었어요. 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얘도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때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 제가 힘들었어요. 조금만 뭐하면 선생님이 전화해서 애 데려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하면,
직장을 저도 다니니까 친구가 인전 간호실에 데려다가 인전 자기가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은 했죠. 그랬네요. 간신히. 아까 그 얼핏 이야기에 그 운동으로 작년 한해 동안 취직을 했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운동선수로 직장에 다녔다 했는데 어떤 운동이죠?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소질이 배드민턴을 했는데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직장부 선수로 이제 직장에서 고용보 아니 장애인들 고용이게끔 돼 있잖아요. 이 아이들 중증 장애인들 데려다 놔도 일을 못 하니까 이제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회사가 모여가지고 2002 한 운동장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곱 여덟 명 이렇게 되면은 중간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회사 소개해주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일곱 여덟 명 되면 운동장에 가서 8시 반부터 이제 1시까지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근로지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지원 선생님들이 처음에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근로지원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캐처를 했어요. 막 예, 돌발사항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처음에 캐처를 해서 막 얘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막 한청이 거기서도 운동을 하는데 한청이 들리고 망상증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역이 좁다 보니까는 이제 얘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각 지구대마다 다 알고 경찰서마다 다 알고 그래서 얘가 신고를 하면은 다 아셔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동을 하면 그냥 가세요. 왔다가는 보고 가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가방 들러 메고 나오는 거애 설득을 시켜서 또 애를 설득시키면 카페에 가서 한 3, 40분 근로지원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차 사주면서 애 설득시켜서 다시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이제 몇번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1시까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차츰차츰 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오후에는 이제 거기서 1시 끝나면 점심 먹고 센터 가서 프로그램 하고 이제 센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싫다 그러면 제가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이제는 집에 와서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활동 선생님하고 같이 쇼핑을 하든가 기분 전환 하든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많이 좋아지죠. 예, 지금은. 그 센터에 오후에는 센터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센터는 어떤 센터죠? 운전 자립시키는 센터예요. 아이들 이제 발달 아이들 자립시키고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선생님이 주간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 명에 세명 3대 1로 이렇게 하는데 3대 1로 하는데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3대 1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명이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강요 같은 거는 많이 안 하고 이제 뭐 요리도 하고 카페도 가고 뭐 어디 뭐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요. 뭐 관공서도 데려가고 막 응?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많이 그랬네요. 해가지고 일부 활동을 많이 시키는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주간 서비스가 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저기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오후반은 직장부 애들이 많아서 오후에는 이제 일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랬네요. 혹시 따님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용을 해봤나요? 네, 정신건강센터도 이용을 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이제는 여기 자립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배제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적응을 잘하니까 어머니 저희한테는 나중에 여기 못 갔을 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빼더라고요. 됐네요. 여기 잘 다니고 그러니까. 본인 따님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그쪽을 다니는 걸더 선호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쪽에 가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많고,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처음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 또 이제는 선배, 언니, 딸 선배가 있어서,
같이 나가기도 했었는데, 뭐, 커피 바리스타니 이런 것도 하면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애가 싫어하더라고요, 거기는. 싫어한다.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립을 운동하면서, 여기 이제는 운동하는 아이들이, 같이 운동하는 아이들이 다 이제 운동 끝나고 거기를 가거든요, 자립센터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따님은 그쪽을 편안해 하고 좋아하는 거네요. 지금 예.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지금은 다른 어려움보다도 지금은 따님이 이제 최근에 와서 어머님한테 좀 난폭하게 하는 거. 그 전에도 이제 저한테는 많이 난폭했어요. 때리려 그래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맞고, 응, 맞고. 그런데 저한테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워낙 어디 가서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 이제 교회 권사님이 심리 상담소에 있었어, 계셔가지고, 좀 시에서 운영하는데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얘가 혼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엄마한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엄마한테. 그 엄마를 얕보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얼마 병원에 가기 전에는 하도 이제 망상증 이런 게 심해서 제가 둘이 있을 때는 못 그러고 아빠가 계실 때는 제가 한번 막 대들어 봤어요. 걔한테 막 공격을 해 봤어요. 저한테 공격을 할 때는 벌써 눈동자가 돌아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처음에 저도 막 공격을 하면서 없는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막 많이 해요, 저한테.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웠니? 누가 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막 그런 소리 했길래, 네가 봤냐고, 엄마가 그랬는 행동을 봤냐고, 막 따지고 막 들었더니, 이제 처음에는 눈동자가 들어오면서 제가 막 공격을 하니까는 제정신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예, 들어오는데 좀 있으면 또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또왜 그랬냐면 얘가 무기 같은 거 들고 그리고 저를 내쫓으는 거를 많이 해요.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 소리를 많이 해서 칼을 들고 나가라 해요. 칼 같은 거막 들을까 봐 이제 옛날에는 막칼 무기 같은 거 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뛰쳐나가고 막 맨발로 뛰쫓아나가고 운전해가고 막 그냥 막 쫓아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갔다가 좀 수그러들면 또 수그러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수그러들만 하면은 제가 또 들어오고. 그래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예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 엄마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전화가 온. 또걔 마음속에는 엄마가 안 들어올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네요. 엄마가 안 들어올까봐. 그런데도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는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망가고 그랬죠. 그러네요. 아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빠 없을 때는, 둘이 있을 때는, 좀,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가슴이 콩깍거리면서. 그럴 때. 그러네요. 그 집에 자제분이 몇이에요? 따님, 지금 이야기하는 따님 하나인가요? 아니면 형제간이 있나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분리해서 살고, 그전에는 오빠랑 같이 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오빠가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오빠가 많이 애를 케어를 해줬어요. 어떻게 케어해줬냐면 애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기타 치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정을 갔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또 그래 그 아들이 사회복지사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기가 업무도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해요. 동생이 그러는 거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어떤 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하면 아들도 이제 힘드니까 이해는 해요. 아들도 이제는 엄마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까지 하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소리 해요. 나이가 몇살 차이 나죠? 오빠하고? 6살. 어? 5살. 5살 차이? 네. 그러네요. 그 근데 여모님, 예. 올케도 이제 사회복지사고 지금
그 장애복지관에서 주간 서비스 발달 아이들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올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희 딸이랑. 근데 이제 올케가 다가오질 못해요. 얘가 좀 저기 하니까. 다가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는 따님이 올케를 좀 매정하게 대하나요? 어떻게 대하죠?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해, 그러니까, 하고 네, 사회복지사인데도 이렇게 신우죠. 이제 신우한테 다가오질 못하더라고. 아이가 그러네요. 빼는 데가. 이제 같이, 이제 가끔씩 가다 제가 이제 힘들고 그러면 맨날 저하고 다니니까 뭐 아이 쇼핑을 해도 뭐 어디 나가도 일부 활동을 저랑 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자기는 딸아이는 오빠랑 어디도 다니고 싶고 올케랑 어디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딸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해지는 않거든요. 제가 참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제가 경비를 주면서 네 동생 어디 데리고 나갔다 오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사양은 안 해요. 데리고는 나가요. 같이 이제 와이프랑 이제 동생 데려가서 카페도 데려가서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아이 쇼핑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운동복 좀네 동생 거 사줄래? 같이 가서 그러면 운동복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같이 운동복 사고 셋이 밥 먹고 들어와라. 그러면 제가 이제 카드 주고 그래. 아들이 그렇게는 해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는 뭐한 달에 한 번씩도 정해놓고 지 동생을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주고 뭐 바람을 씌워주겠다 그런 거는 안 하더라고요. 결혼하고서부터는. 아까 그 말씀 운동부터든지. 중에 요번에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큰엄마, 외삼촌, 사촌오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한 번씩의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돈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큰엄마는 이제 활동지원사를 하니까, 큰엄마가 활동지원사를 해요, 딸을. 큰엄마는 활동지원사를 하고, 이제 딸아이가 뭐 저게 그러면 지 사촌오빠, 뭐 외사촌오빠한테 막 전화를 해요. 누가 오는 거를 좋아해요, 집에. 그러면 이제 오빠들도 다 직장 다니고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주말 같은데 이제는 사촌 오빠는 결혼은 안 했지만 예사촌 오빠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이 다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지는 못하는데 사촌 오빠는 가까이 살고 그래서 큰 엄마가 이제 전화를 많이 해요 오빠들한테 좀 정신이 그럴 때는 그런 전화를 하면 한 번씩은 이렇게 와줘요. 그러네요. 와서 이따가 가주고 그래. 그리고 이제 큰 엄마나 누가 있으면 그때도 보면은 저하고 아빠한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괴롭히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까지 막 이상한 말 하고, 예,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아빠한테도 막 저기 맞짱 뜨자 그래고 옛날에 병원 가기 전에 조금 생리 한 2주 전에는 좀 애가 많이 좀 그래요. 망상증이라든가 항청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조금 그랬고 애가 우울해하고 그럴 때는 막 아빠한테도 막 막장 뜨자고 배령간에 와가지고 키타 들고 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우리를 때리려고 막 그래 무기 들고 그랬을 때 하도 막장을 뜨자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한번 잔디밭에서 정원에서 막장을 뜬적 있어요. 그래요. 자기는 무기를 가지고 할 테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래요. 맨손으로. 그래가지고 아빠가 한번 잔디밭에서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막장을 떴어요. 막장을 그래요. 뜨고 근데 지가 키타를 뺏겼어요.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아빠가 한번 때려봤어요. 키타로. 기타로 때렸더니 거기서 분해가지고 지가 졌잖아요. 졌으면은 네가 졌으니까 아빠한테 항복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졌는데도.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는 이제 쇠파이프 같은 게긴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후들르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후들르.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빠랑 둘이 그거를 하는데 힘을 못 당해요. 둘이도 그걸 힘을 못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경찰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간신히 그럴 상황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힘들어요. 애를 붙잡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간신히 제가 신고해가지고 뭐한 시간 넘게 시경을 하니까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랬고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치고 그랬는데도 항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경찰 와가지고 또 경찰이 오면 안정이 돼요, 애가.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안정이 됐는데 요번에 병원에 가기 전에 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때는 경찰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약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때는. 약이 굉장히 안 맞았었던 거예요. 약을, 그리고 얘가 좀 예민해요. 약이 똑같이 먹던 약이라도 애가 좀 심할 때 약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리면은 벌써 또 불안증 오고, 응? 저기 분노가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약도 늘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코로나 걸렸을 때 일주일 약을 먹는데 그게 한두 번이 가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힘들고 근로지원 운동장은 가는데 근로지원 선생님들도 힘들고 이제 근로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얘에 대해서 아니까는 다 캐처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바깥에만 안 나가면 돼. 운동장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리고 막안 간다 그러고 운동 안 간다 그러고 직장 출근 안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진 한달 반이 갔나 봐요. 그게 몸속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분노 조절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부모님께서 이제 많이 힘드신데 보니까 그래도 주간 이용 시설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활동 지원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서 감당을 해내고 계시는데, 그 따님을 어떤 주거시설이나 입소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힘들어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딸 같은 애는 그전에는 바깥으로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막 채팅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들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 남자랑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막 분당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나마 2년 전에 퇴원해서 2년 동안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할머니가 같이 사셨었는데 2년 전에는 퇴원을 해서 할머니가 같이 살다가 얘 때문에 또 이제 큰 집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요번에 작년 2년 전까지는 전에 퇴원했을 때는 너무너무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얘가. 할머니 밥도 챙겨, 저도 활동지원사를 하거든요. 놀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이렇게 하는 거 활동지원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는 나갔다가 점심시간 좀 넘어서 들어오면은 자기 막 전화해요. 며느리 맞냐고, 저한테. 며느리 맞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왜, 응, 와서 시어머니 밥안 차려주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와서 보면은 할머니 밥을 차려줬어요, 지가. 계란 후라이도, 어머니가 좀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그 짭짤한 음식 계란 후라이도 크게 해서, 응? 할머니 짭짤하게 해줬다고, 오면은 할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완전 막, 손녀딸한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차츰차츰 애가 이제 할머니한테 잘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들어오면은 막 자랑도 하고 이렇게 짭짤하게나 계란 후라이 해줬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셨다가 작년에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나마 할머니한테 잘해줬던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 반응이 어떻던가요? 많이 슬퍼하거나 그러던가요? 어땠나요?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으셨어요. 97세였어요. 97세였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할머니가 그립대는 생각? 했던가 안 했던가 그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렇게 적기는 안 하더라고요. 막 할머니가 많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막 슬퍼하고 막 그런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래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잘 해드리고 돌아가셔서 좋네요. 예, 그리고 어머니, 병원에 따님이 있을 그래도 때. 기본 품성이 좋은가 봐요. 착한 품성이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인가 예. 봐요. 뭐든지 갖다가 퍼주는 게 일이에요. 뭐든지 봉급하면은 뭐 이렇게 탁 사가지고 갖다 주는 게 일이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도 집에 나오잖아요.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챙겨두고 가서 밑에 아이들 줘야 된다 그래고 이모 줘야 된다 그래고 돈이 근데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돈의 감당이. 감당이 힘들어요. 사달라는 거다 사주고 그러면. 갖다가 안 그러네요. 사주면 또 분노를 일으키고 안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게 많이 조절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병원에 들어가게 된게 어떻게 됐냐면 저녁에 운동하고 이제 센터에서 끝나고 들어오는데 5시가 넘었는데 어디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일이 너무 늦어서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아빠 퇴근 시간도 돼서 저녁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데는 알았어. 엄마 집에 들어가고 다음번에 가요. 그랬는데 그날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그러들었길래 그 전에 좀 수그러들고 그러길래 그거를 꺾어볼까 하고 제가 그냥 집에를 오는데 뒤에서 제 목을 조이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엄마 아니라고 막 욕을 하면서 엄마 아니라고 많이 그래요. 분노를 느끼고 그럴 때는 너 엄마 아니라 그래가 아빠 그러네요. 아니라 지가 하고 그래가지고 싶은 대로 안 되고 하면은 그러는 모양이네요. 엄마 아빠가 지 하자는 대로 안 해주면 엄마 아니다, 아빠 아니다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먼저번에도 경찰이 왔는데 우리 가족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놓던 게 있었어요. 가서 동사무소가서 해가지고 오래요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경찰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저희 엄마 이름 대고 오빠 이름 대고 아빠 이름 대면서 맞는데 아빠도 맞고 엄마도 맞고 오빠도 맞는데 아니래요. 우리 가족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는 연예인 누구더라? 누구를 대면서 그 사람이 자기 아빠라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수, 치즈 가수라고 막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네요. 가수라 그랬다, 뭐 연예인이라 그랬다, 좌우지간하다. 본인이 따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기가 막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데 핸드폰을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서 제가 보질 못해요. 그런데 막 어떤 데는 애가 정신질환이 왔을 때는 한번 이제 먼저 병원에 갔을 때는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병원 간 사이에 그 핸드폰을 해보니까 이 핸드폰에 전화번호 있는 사람한테는 뭐 엉뚱한 거를 막 써가지고 다 보냈더라고요. 다 그랬네요. 보냈더라고요. 그랬네요. 그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좀 답답하고 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엉뚱한 소리 할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셔요? 어떤 엉뚱한 소리를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같이 동의를 해줘요. 아빠도 저도 이제는 그래 엄마는 몰랐는데 너는 그렇게 알았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아빠도 뭐 어메이징 뭐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빠도 걔에 맞춰서 말을 해요. 그러면 막 이래요. 아빠 엄마는 그런 거를 모른다고 그래서 몰라 모르니까 네가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박사님 유튜브 보기 시작한 거는 저기 5월 달에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봤는데 박사님께 떠가지고 그때서부터 박사님 거 많이 보고 제가 매일 한 권씩은 보고 저녁에 보고 자고 그렇지 않으면은 틀어놓고 뭐 일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제 유튜브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던가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애에 맞춰서 할수 있는 거뭐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소리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제는 지금은 집에 없지만 병원에 있지만 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전화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된다. 뭐,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 하나하고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막 전화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걔가 뭐 자기 사촌 오빠들하고 뭐 섹스를 했니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전화로 다.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리고 엄마는 오빠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분은 막 그거를 한 번, 두번 하면 막 성질 내요, 또. 손님, 딸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엄마는 지금 오빠가 지금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을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야. 오빠 거기 안 갔어. 제가 안 갔다고 제가 말을 하고 는 근데 오빠가 온 걸로 생각을 하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아이고, 잘, 어머니께서 상당히 대응을 잘 하시네요. 그래,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많이 제가 그랬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 예, 요즘에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시간이고 한 시간 반씩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아이가 2년 동안 좋아졌었고 운동도 했었고 직장 생활 그것도 했었고 근데 애가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이집 근처에 병원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 멀리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잠도 못 자고 저도 우울증이 오고 2kg가 빠졌더라고요. 한달반 동안은. 그러셨네요. 네, 살이 2kg가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저도 막 스트레스하고 교회 가서 울며 불며 기도 안 하면은 그날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 병원에 오고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간식이라도 갖다 줄수 있고 그런 게 너무 마음도 편하고 이 아이 딸 아이도 이쪽 병원에 오면서 제가 이제 먹을 거 갖다 주고 선생님도 자주 상담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어머님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따님이 내일 오전에 지금 퇴원한다고.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딸이 내일 오전에 이제 퇴원하면 어떻게 하면 딸을 조금 더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저한테 이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고, 딸아이가 저도 박사님한테 양평에서 여기 교육하신 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시간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저기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한 10회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땐 상담, 발달 아이라 이해를 못해서 상담도 하면은 애가 변화가 될수 있을까? 상담도 받아보고 싶고, 딸 아이도 본인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한 30분씩이라도 양평에 이제 집이랑 가까우니까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아, 어머님께서 운전을 하셔요? 예, 저 어머님께서 운전해요. 운전하셔. 아, 어머님께서 운전해서 만약에 제가 저를 보시려고 하게 되면은 어머님께서 운전해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보자. 따님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저희들, 이제 원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간이 길게 하는 거잖아요. 2주에 한번 하는데, 한 번에 4시간 교육을 하니까, 그게 따님한테 4시간 축 듣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 어떻게 해야 딸은 되나 저희 딸은 4시간까지는 못할 거예요. 싶고, 그렇죠. 앉아 4시간. 있질 못해요. 그렇죠. 하게 되면은 짧게 짧게 잘라야 되는데, 따님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제가 하여튼 교육 부분은, 자, 어머니께서는 따님을 하여튼 교육도 좀 받게 하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도 받게 하면 좋겠고, 그런 욕구가 교육은 힘들 것 있으시네요. 같아요. 제가 글쎄요, 생각하기에는 애가 교육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는 가는데
맨날 예배는 안 드리고, 저희 건물이 진전 2층이 본당이 그랬는데, 그냥 1층에서 오빠가 인정 봉사를 많이 해요, 올케랑. 그러면은 거기 가서 고등부 인제 교사하고 막 그랬는데, 올케랑 오빠 거기 가서 그냥 들어가진 못하고 그 주변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교회 식구들이 예배 드려야지 빨리 회복되지 그러는데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너무 강요는 안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요, 같이. 교회는 가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너무 강요하면 애가 저길 것 같아서. 또왜 그러냐면 오빠도, 왜냐면 가끔씩 가다 이제 학생들이 있는 데서 막 분노를 느끼고 막 그런 데서도 막 욕할 적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가 주변에 있는 걸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교회에서도 만나면은 학생들한테 막 그럴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부지만은 청년부들이 접근을 안 해요, 얘한테. 그러네요.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그래서. 그래서 상담 쪽으로만, 한 박사님하고 상담 쪽으로만. 얘가 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센터에도 상담사가 있는데, 먼저번에 인제 그 상담사님이 시도를 해봤나 봐요. 상담하자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거를 흔쾌를 안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못했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거기다도 상담 선생님한테 오면 한번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응? 한번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본인이 받으려고 그래야지 상담도 되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는 저 같은 이제 박사님한테 받고 싶은 거는 정신질환 전문이시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시네요. 예, 뭐, 발달이라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께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강 따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런 게좀 침착은 되나요? 진짜 네. 그런 거. 제가 5살 때서부터 그리고 예. 그 인지가 낮은 거를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셨네요. 진짜 몰랐어요. 중학교 때그 인지가 낮, 이제 가해를 시키는데, 조카아이가 가해를 시키는데 반복적으로 시켜도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조카아이가 이모 저랑 이야기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카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인지가 좀 낮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못하는 줄 알고 많이 구박도 했고, 제가 응? 왜안 해느냐, 너 혼자 할수 있는 일인데도 왜안 해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다고 애를 뭐 방치하고 막 저기, 저희가 사랑 같은 거는 많이 준것 같거든요. 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사랑. 예. 그런데 그때도 인전 아이가 인전은 5살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온 가족이, 외가 쪽 식구들이 많이 얘를 사랑을 엄청 했어요. 우리 딸한테 진짜 삼촌이고 이모들이고, 얘가 뭐 해달라 그러면 웬만큼 저기 하면은 해주고 사다 주고, 막 삼촌도 장사를 하면서 신발 가게 하면서 신발을 계절마다, 얘가 핑크색 좋아하면 계절마다 이제 물건을 해러 가면 얘거 따로 골라서 이렇게 해다 주고, 그 정도까지 아이한테 사랑을 줬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들이 울면서, 한 번은 지 동생한테 내 사랑 받을 거를 얘가 식구들이고, 엄마 아빠 사랑을 너한테 다 받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사춘기 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청년이, 어떤 청년이 기타를 가르쳤거든요. 그 여름에 뜨거운데 4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제가 그 사춘기를 넘겼다가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래. 때문에 나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 사춘기를 내가 방학 때도 그 뜨거운 데 다니면서 교회 가서 기타 아파트에 사니까는 저 주변 사람들이 민원 들어올까 봐 교회 가서 그렇게 기타 연습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고 아빠도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는 모르는데 방학 때 그렇게 했다고 동생한테 막 울면서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랬네. 내 사랑 네가 다 가져갔다고 너같이 사랑 많이 받은 거 응?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들이 이제 이 발달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이제 사랑을 많이 주고 키우면은 애들이 밝아요. 밝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지적으로 좀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니까 뭐 공부가 못 따라가면은 그냥 지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나 보다, 많이 놀아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러나 보다 하지, 지능이 경기에서 떨어지는 걸 그랬나 보다 그랬죠. 경기를 해서 경기에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는 살짝 한번 일어나면은 막 하루에 10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이구요. 그랬어요, 그 어릴 그러다가 때. 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발작할 적마다 인지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발작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랬었네요. 학교 다닐 때. 그랬었네요. 그 5살 때부터 뇌전증이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가라앉은 게 언제부터예요? 조금 그래도 약 먹고 뭐 가라앉았던, 조금 차도가 생긴 게? 그게 5살 때 이제 첫 번에 발작이 일어났을 때 괜찮았었어요. 약을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다가 뒤 사촌 오빠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탔는데 발이 자전거밖에 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발이 다쳐가지고 정형외과에서 꼬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 병원에를 다녔는데 얘가 병원에만 가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랬네요. 그때가 6살 때인가 7살 때였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뇌전증 약 타러 가는데 그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 발이 좀 심각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는데 조교가 치료를 받으면은 애가 치료받을 때 우는 거예요. 조교가 치료를 하는데 그랬는데 조교가 막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저기 우냐고. 그러고 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조교가 탔어요. 그 사람을 보더니 애가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됐네요. 울면서 그때서부터 몰랐네요. 다시 안 그랬었는데 됐네요. 그때부터 다시 이게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해요. 아이고, 저런. 엄청 근데 이제 대학병원은 이쪽에도 앵겨보고 이쪽이 좋아서 이쪽도 앵겨보고 저쪽도 앵겨봤다가 다시 이제는 본 대학병원 왔는데 와가지고 소아청소년과를 다니면서 다녔다가 다시 이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신경과로 해주더라고요. 애가 성인이 됐으니까. 근데 됐네요. 그때 교수님을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애가 또 많이 발작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났다가 그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못 보겠다 그래가 딴 교수님을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소아청소년과에 있을 때 어렸을 때그 교수님이 예를 봤던 거를 그때 차트를 다 찾아가지고 그때 먹었던 약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1일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약 조절을 했는데 약이 조절이 됐더라고요. 그때. 그때서부터 그게 한 2020년도였다. 2019년도 하반기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때 약 조절이 되면서 이제 경기를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수님이 벌써 그 교수님이 바뀌고서부터 벌써 2명이나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그 교수님이 약을 이제 종전대로 먹는 거를 계속 제가 그냥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하루에 몇 번씩은 하는데, 이거는 감당을 해야 될것 같아. 겁이 나는 거예요, 약을 바꾸면은. 애가 막, 저기, 분별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비몽사몽이고, 막 분노, 약을 바꾸면 분노 조절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함부로 약도 못 바꾸고,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신경과 선생님도 그 이약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번에 정신과 가면서 그 정신과 선생님도 신경과를 보셨었대요. 대학병원에서. 그랬다가 정신과를 바꾸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면서 그 원장님이 한번 자기가 조절을 해보겠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안 돼가지고 거기서 더 악한만 돼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제가 이제는 최저약을 쓰신다 그래서 갔는데 최저약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애를 보면은 얼굴 눈동자나 보면 알잖아요. 약이 최저약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는 약이 안 맞아요. 우리 딸한테. 그래가지고 데려오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도 본인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오고 완전히 지쳤을 때 까부러졌을 때 얘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그냥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도 엄청 힘들었어요. 막 환자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애가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잠만 자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따님도 이쪽 병원. 고생했고, 어머님도 고생하셨고, 고생하셨네요. 그래,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라 하면은, 제가 지금 양평에를 와서 양평에 상담하는 날이 화수목인데, 현재로 봐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보통 스케줄이 있는 편이고, 수요일 오후가 지금 좀 비어 있거든요. 수요일 오후 몇 시쯤? 1시 반부터 제가 상담을 하는데, 1시 반에 할 수도 있고, 4시에 할 수도 있고, 혹시, 요거는 저하고 지금 바로 예약을 하시기보다는, 저희 이 공개 상담 신청할 때, 저희 재은 심리 상담 센터로 전화해서, 우리 김재은 부원장하고 통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약 예. 잡으셨는데, 우리 김재은 부원장한테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가급 저 빨리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 중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예약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첫 상담은 제가 따님을 보고 상담을 하겠지만 이후에 쭉 지속적인 상담을 저한테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제가 상담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받기 힘드시거든요. 제가 상담료가 1시간에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힘드셔요. 그래서 첫 상담은 저한테 받더라도 제가 첫 상담을 할때 우리 김재은 선생을, 김재은 부원장을 배석을 시켜놓고 상담할 테니까, 김재은 부원장도 상담 경험 경력이 꽤 되거든요. 지금 박사과정 지금 공부 중에 있고, 이쪽 상담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고, 조현병 조울증 쪽으로 상담했는 것만도 한 7, 8년 경력이 되니까, 네, 김재은 선생이 상담을 꽤 잘해요. 그래서 첫 상담을 제가 하면서 김재은 선생을 배석시켜 놓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지속적인 상담은 우리 김재은 선생하고 상담을 하면 될것 같고요. 우리 김재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만 원 상담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되시면 매주 상담을 하면 좋고, 형편이 조금 어려우시면 2주에 한번 상담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저도 만나보고, 김재은 선생도 만나보고, 하여튼 저희가 만나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따님이 혹시라도 우리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에 들어올 수가 있다면, 우리가 네, 줌으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애가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있는 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줌으로는 힘들면 그거는 좀 보류를 하고, 우선 하여튼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이어서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일단은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지금 고민이 보자면은, 이전에 운동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그래도 1년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직장을 요번에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요 아이 운동을 계속해서 할수 있게 할 거냐, 요게 지금 하나가 관건일 것 같고. 운동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지금 계약 만료를 했고, 다시 인절은 자리가 나면은, 얘가 운동을 할수 있으면은, 지금 이게 직장에
직장이 그만뒀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 아이들 운동하는데 가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여기 장애인 선수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체전 대회는 계속 나가요. 8월 그러네요. 26일 날도 있고 9월 2일 날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9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도민체전까지 아이고야, 한 10번인 것 같아요. 좋네요. 예. 그래서 얘가 계속 할 마음이 본인이 한다 그러면은 항상 매일 갈 수가 있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화 왔는데 엄마 내일 나 퇴원하면서 저기 코치 선생님하고 지가 통화를 했대요. 저 운동 계속 갈 거라고 그랬더니 코치 그래요.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내일 저 퇴원할 때 운동 가방 가지고 오라고 퇴원하면서 가서 운동하고 그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 병원에 있을 때도 외출해가지고 와서 한 2시간 튀고 갔어요. 그런 그랬네요. 식으로. 예, 그리고 그거는 참잘된 거네요. 예, 그래도 예, 감사하죠. 운동 꾸준히 시켜야 되고. 그래, 하여튼 지금 뭐 구체적인 사안들을 의논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음에 어차피 따님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겠다 하니까 구체적인 의논은 그때 하시고요.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참이 어려운 과정을 감당을 해 오셨네요. 따님이 발달 장애가 있고 뇌전증이 있고 거기에다 정신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어도 지금 망상환청이 가라앉지 않아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부모님한테 종종 난폭하게 나오고 그런데도 이 따님을 잘 데리고 잘 생활하고 계시고 감당을 해내고 계시네요. 다 하나님 은혜죠. 전 하나님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한 가지만 해도 버겁잖아요. 발달장애만 해도 버겁고, 뇌전증만 해도 버겁고, 정신질환만 해도 버거운데, 동시에 따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 본인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부모님도 힘들었을 거고, 그렇겠죠, 본인들. 그러네요. 지금 하여튼 저한테 오시면은, 어찌되었거나,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은, 이 정신병 증상들, 망상환청, 요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요거 본인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지, 부모님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지, 그거를 잘 의논해 드리는 게한 가지일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충동조절장애가 있어서 불쑥불쑥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특히나 돈에 관한 한, 돈을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자꾸 베풀려고 하는, 돈에 관해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오시면, 제가 따님하고도 그렇고, 어머님하고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을 해야지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저희 상담의 목표가 결국 가족분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하는 것, 지도 하루하루 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거죠. 그리고 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속에, 예, 그리고 지 행복하게 속에 지내는 게 지가 제일 막 화나고 뭐 하고 한게 있으면 그런 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런 중요한 것 같아요. 것들이겠죠. 예,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 어머님, 오늘 저하고의 이 공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싶은데, 어떠셔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오늘 그래 상담에 대한 어머님 소감이 어떠셔요? 아, 제가 진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일단은 어디 가서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만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셨네요. 가가지고 받아도 만족을 못 느꼈는데 박사님 인터뷰 유튜브 보면서 많이 제 마음도 안정이 됐고 상담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 상담을 받으면서 박사님이 항상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 그 환자들을 대할 때그 은사를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면 진짜 그 정신질환 환자들한테
봉사하고 싶어요. 아, 봉사하고 싶으시다. 좋은 저희 마음이에요. 교회도, 저희 교회도 솔직히 정신질환 환자들이 저희 주변에도 저희 딸이랑 같이 운동하는 또 하나 정신질환자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혼자 사는 아가씨가 그 아이 볼 적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걔도 제가 이게 훈련이 돼서 그 아이들을 캐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어머님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좋으시네요. 따님 하나 참 감당하기도 버겁고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남의 자식까지 내가 좀 챙겨주고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상담 그렇게 오시면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방법도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인데 어머님께서 오늘 저하고 상담 받기 전에 마음하고 지금 어머님 마음하고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가요? 상담 받기 전에는 정말 내가 우울한 감도 있지만 박사님 상담 받고 되게 마음이 편한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네, 마음이 편해지고 딸이 퇴원해서 오면은 더 신경 써서 걔 마음을 알아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계속 끊이지 않고 박사님 유튜브 공부하면서 많이 노력을 해야죠. 딸의 마음을 진짜 딸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